제 문소하시고 삼월을 부지 육미하사 왈 부도위 악지 지어 사야 호라. 자자제제 선생님께서 제 나라에 계실 때 이거죠. 선생님께서 제 나라에 계실 때 문소하시고 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임금의 음악입니다. 순임금의 음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3월이다라는 것은 3개월 동안이란 뜻이죠. 3개월 동안 그 소음악을 익히느라고 그죠? 소음악을 익히느라고 선생님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근데 누가 늘 고기 반찬 옆에 주더라도 고기를 먹는 동안 고기 아마 음식을 잡수시면서 항상 아, 참 맛있다 해가시면서 아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 보면 고기 잡수 참 맛있게 참 달게 잘 잡수셨는데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딘지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냥 후다닥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어때요? 저 음악에 몰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이렇게 빗댔네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그 고기 맛을 알지 못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왈 그때 부도 도모했다라는 뜻이 되니까 기약할 또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지 못하였다. 무엇을 여기서는 락자는 악자로 읽어야 되죠. 음악 악자로 읽어야 됩니다. 음악이 악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음악이라라는 데만 이렇게 굳어서 그냥 제가 음악 해석하는데 실은 그냥 악이라고 해야 되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춤과 노래와 그다음에 악기 연주 또 의식 이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 그냥 악이라라고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악에 지어사 이에 이를 줄은 그죠? 이래 이에 이를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공자가 3개월 동안 아마 소음악에 정신없이 흠뻑 빠지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야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몰두하게 할 줄은 나 진정으로 몰랐노라라고 하면서 자 순임금의 음악을 익히셨습니다. 순임금의 음악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진선진리하다 그랬죠? 우리 8.1편에서 나왔습니다. 선을 다하였고 아름다움을 다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순임금의 음악을 이 소로도 표현하고 또는 피리소자라고 해서 소로도 이렇게 표현하죠. 피리소자라고 해서도 순임금 음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임금 음악이 지금 어디 공자가 어디 가셨을 때면 지금 제나라라 그랬죠. 왜 제나라에 갔을 때 순임금 음악을 아셨느냐면은 제 나라에 귀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진나라의 진씨라 그랬습니다. 진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순임금의 후손이죠. 순임금의 후손인 자, 이 주나라가 혁명을 하고 주나라 무왕이 이제 이 논어의 막 가장 마지막 장에서도 나올 텐데 요알편 제3장에서도 나올 텐데 아 3장이라 제2장에서 나올 텐데요. 그이 혁명 군주들은 이른바 그 끊어진 성인의 이미 그 세대가 끊어진 성인의 후손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을 봉토를 합니다. 어느 어느 지역에 땅을 주고 여기에다가 다스려라라고 해서 왜냐면 그 성인의 도를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임금의 후손을 찾아서 진 땅에다가 봉합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제후가 되는데요. 진나라의 제후가 되었는데 진나라가 이제 4분으로 시끌시끌해지니까 진나라의 공자가 어디냐면은 제나라로 그 망명을 하면서 그때 진나라로 망명했던 그 제나라 진나라의 그 공자가 거기 보면은 어디 진경중이죠. 그 해설의 133쪽 해설의 맨 밑에서부터 두 번째로 있을 겁니다. 진경중이 그죠? 이쪽으로 나오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순임금의 그 음악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나라로 소라는 음악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은 순임금의 후예를 우알보라 그랬죠? 해설의 두 번째 문단의 끝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우알보라 그랬습니다. 사람 이름에 아비붓자가 들어가면은 보라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진경중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전해지던 그 순임금의 음악을 공자가 바로 이제 노나라의 그 군주가 어디에요? 제나라로 도망갔을 때그 뒤를 따라서 들어가면서 이때 순임금 음악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음악을 정리하는데 박차를 가기도 하죠. 박차를 가시다가 마침내 이제 악을 다 정리해서 그것이 하나의 악경과 그다음에 노랫말을 담은 시경으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악경은 오늘날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잊어버리신 분들은 그 진선진미라고 하는 말저 134쪽에 보세요. 134쪽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범씨에게 보면은 소는 진미 우 진선하니 그랬죠. 이게 어디냐면 8,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빠졌네. 8일편 25장. 잊어버리신 분들은 8일편 25장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